AI 바우처 지원 사업은 저희와 같은 중소벤처 기업에게 매우 든든한 사업 성장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술들이 좀 더 빨리 시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역할이 되고 저희 매출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RTM의 부대표 권영세입니다. 저희 RTM은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제품의 불량과 공정의 이상을 탐지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여 제조산업의 생산성 증대와 비용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AI 솔루션 기업입니다. 현재 RTM은 총 3단계의 솔루션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는 불량 탐지 솔루션인데요. 이미지 데이터 기반의 AI 솔루션인 허블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허블은 카메라나 엑스레이를 통하여 촬영된 이미지를 기반으로 정밀하고 정확하게 불량을 탐지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량 원인 분석 솔루션입니다. 이는 시계열 데이터 기반의 AI 솔루션인 아폴로를 통해서 가능한데요. 아폴로는 공정 설비의 센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통해서 불량 및 설비 간의 이상관계를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끝으로 3단계는 최적 제어 솔루션입니다. 지속적으로 불량 없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 해당 솔루션은 공정 설비의 파라미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적의 공정 레시피를 도출하여 제공함으로써 생산성 증대와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저희 RTM만이 가진 AI 기술 경쟁력은 아무래도 지속 가능한 성능 개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조 현장에서는 예상 밖의 다양한 일들이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저희 RTM의 솔루션은 신규 불량 유형의 데이터를 AI 모델이 감지하고 이를 다시 학습하여 새로운 유형으로 정의하고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변경되어도 고객이 클릭 몇 번만으로 변경된 기준에 맞춰 AI 모델이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장비와 솔루션의 교체 없이도 지속적인 성능 개선과 사용이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 반도체는 이전의 낮은 장비의 성능으로 1차 장비 검사와 2차 엔지니어의 유관 검사를 병행하며 장비에서 나오는 불량 데이터를 한 번 더 확인하는 비효율적인 프로세스로 공정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딥러닝 기반의 머신 비전 솔루션인 허블을 통해 1차 장비 검사의 성능을 개선했고 2차 엔지니어의 유관 검사를 대체하여 과금률을 획기적으로 91.4%까지 개선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베로티 베큐에서는 진공 펌프의 조립 과정에서 최상의 부품으로 조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 수명에 도달하지 못하는 설비 고장 이슈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공급한 AI 장비 및 공정 이상 탐지 솔루션인 아폴로를 통해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납품 후에도 실시간 수명을 95.4%의 정확도로 예측하였습니다. 그래서 장비 고장 이전에 이를 대비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품질 비용을 약 10% 개선함과 동시에 생산성은 약 3% 이상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공장 설비나 검사 설비에 AI 모델을 인베디드하는 방식입니다. 주요 장비와 공정의 이상을 탐지하는 AI 모델을 장비에 탑재하여 RTM의 AI 솔루션을 제조기업들이 보다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제조업에 특화된 AI 플랫폼입니다. 제조 데이터에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일반적인 AutoML 솔루션으로는 문제 해결이 쉽지가 않습니다. 밀키트가 출현하면서 맛집 요리를 더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접하게 된 것처럼 고객사가 직접 몇 번의 클릭만으로 데이터를 연결하고 분석하여 모델링을 함으로써 좀 더 쉽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범용적인 AI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기업 서로마인드 대표 이사를 맡고 있는 장하영입니다. 저희 회사는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 솔루션을 만들고 있고요. 인공지능 쪽에서 이제 노코드라는 개념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존에 그 많은 경험을 가진 개발자들이 직접 코드를 만들고 그걸 여러 번 학습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자동화 시켜놔서 그러한 경험이 없는 분들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버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엔진이 시끄러우니까 그런 걸 신경을 안 썼는데 전기차가 되니까 조용해진 거예요. 기존에 신경 쓰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해야 돼서 소음 진동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들을 이분들이 이제 분석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문제는 자동차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분석 능력은 아무래도 좀 부족하실 수가 있고 그런 분들이 이제 쉽게 인공지능을 사용을 해서 이제 전문 영역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매번 새로 그 개발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진 게 있으면 데이터가 바뀌어도 자동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는 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조 현장에서 불량 검사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불량 검사라는 것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게 불량인지 어떤 게 정상인지 거의 구분이 안 돼요. 그분들이 원하는 그 검수 효율 정도가 나오려면 한 3, 4년 정도 숙달이 돼야지 이제 가능하고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 표면 검사를 사람이 하는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솔루션을 납품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적용된 제품은 저희가 검사 장비마다 이렇게 라이센스비를 받는데 AI 바우처 사업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그 해당 사업체 내에서 자유롭게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미리 계약을 맺어놓기 때문에 검사 장비를 뭐 추가하셔서 활용을 하시고 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판로를 찾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 AI 바우처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많이 해결이 되는 게 있고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이 실제 적용되어 있는 영역이 되게 적은데 그런 작은 시장에서 이제 AI 바우처 같은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수요 기업들이 조금 더 쉽게 그 정책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게 돼서 그런 판로 확보에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